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꼭 잊지 말아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 수의 우동균입니다. 문재인 민주당 정권이 지금 강행 처리하려고 하는 법안이 있습니다. 바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지금 야당에서 열심히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거 지금 민주당이 뭐 기한 끝나면 바로 통과시켰다라고 지금 벼르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런데 이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해서 이법 통과시키면 한국 감시 대상에 올릴 수 있다라고 미국의 하원 의원이 경고에 나섰다고 합니다. 결국 이법 억지로 통과하려다가 일명 김여정 하명법으로 불리는 이법 밀어붙였다가 미국으로부터 또 제재당하게 생겼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중요하시죠? 추천 누르시면 돼. 먼저 추천 눌러주시고 보도 함께 해주십시오. 유채린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뭐 김여정 하명법, 결국 이 김여정이 대북전단에 대해서 뭐라 땡땡거리니까 그거 달래주겠다고 지금 이법 통과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의 뭐 민주당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김정은 꼬봉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와중에 미국에서 경고가 지금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야당이 비판한 것도 아니고 바로 미국의 크리스 스미스 미국 연방 하원 의원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11일 현지 시각으로 성명문을 냈는데요. 그 성명문 내용 하나하나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 내용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이 문재인 대통령, 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정치 코로나를 하고 있다라는 강하게 비판을 시작했습니다. 문 대통령 치하 한국이 그리는 궤도를 심각하게 우려한다. 한국 정부가 코로나에 대응하겠다는 명목으로 종교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대통령을 향한 비판을 억제하는 구실을 삼는 모습을 봐왔다. 자, 이거 딱 그거죠. 광화문 집회 생각나실 거고, 한글날 다 생각나실 겁니다. 결국은 코로나를 핑계로, 이 정치 코로나를 하기 위해서 이 종교를 막고, 이 표현의 자유 막고, 이 대통령을 향한 비판 억제하는 구실 봐왔다. 이걸 누가, 우리나라도 아니고 미국이 직접 이 모습을 보면서 비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본론으로 좀 넘어갑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을 비판했습니다. 굉장히 어리석다. 북한에게 지나치게 고개를 숙이고 있다. 이거 굉장히 좀 겸손하게 표현한 겁니다. 지나치게 고개 숙이고 있다. 결국 그냥 살살 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한 건데요. 이러한 입법 자체가 문재인 정권이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동지들은 왜 근본적인 이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냐? 한국의 민주당 의원들이 이 법안이 잘못 입안됐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와 자유에 대한 무서운 함의를 갖는다는 거 인식하길 진정으로 바란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경고로 넘어갑니다. 법안 처리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거야.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에 이 미국 국무부가 발행하는 종교 자유나 인권 리포트 등의 한국의 민주적 가치에 대한 헌신도를 재평가할 것이다. 경고하는 거죠. 별도로 청문회까지 소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내용은요, 결국 이겁니다.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 그리고 인권이라는 게 없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미국과 혈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대한민국. 근데 미국의 보고서 속에서 한국은 민주주의도 형편없고 종교의 자유 같은 것도 없는 나라고, 인권이란 것은 개 똥만큼도 신경 안 써가지고, 그 북한 인권 얼마나 엄중한데 그 전단 살포, 그 권력자 눈치 봐가지고, 북한 권력자 눈치 봐가지고 한다? 이거는 그냥 너희들은 이제 망했어. 뭐 이런 의미인 거죠, 지금 사실은. 그렇죠. 맞습니다. 역사적인 수치로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도 한국을 감시 대상에 올릴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말이고, 이거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 미국에서도 이 한국 더 이상은 지금처럼 평가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아마 아주 슬픈 일이 될 것이다라는 미래를 암시하기까지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문재인 정권의 친북뿐만 아니라 친중까지도 비판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중국에 기울고 있다. 이거 우리가 알고 있다. 우리는 공산주의 북한에 대한 과도한 이 묵인뿐만 아니라 공산주의 중국 쪽에 기울어진 외교에 대한 묵인도 보고 있다. 자, 지금 우리가 친중, 친북 다 보고 있으니까 잘 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경고를 강하게 남긴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만 봐도 이현 정권, 이 민주당이 강행한 입법이 말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현재처럼 만약에 북한과 중국에게 이렇게 눈치 보면서 살살 기는 행태를 보인다면은 아마 이 연맹국인 미국을
떠나보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에 대해서 이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져 내려간다는 것을 결국은 미국이 알았다는 건 우리 국민들은 더욱더 얼마나 많은 걸 느끼고 있겠습니까? 다른 나라가 봐도 이러는데 우리나라가 점점 이 자유민주주의 체계에서 무너져 간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온 겁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이 악법 저지해야 됩니다. 민주당은 하는 걸 보십시오. 야당 그 필리버스터 하는 것도 못 참아가지고 지금 강제적으로 중단시키고 통과시키는 걸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정원의 역할을 상실시키고 대북 전단, 북한 인권을 위해서 활동하는 이들을 탄압하는 이 문재인 정권 반드시 우리가 규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보도 고생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동맹인 미국도 이제 경고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여정 말을 들을 것이냐? 국제사회,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세력들의 말을 들을 것이냐? 선택은 그들에게 달려있는데 지금 하는 꼬라지 보니까 김여정한테 설설 길 것 같지 않습니까? 결국 그 종말은 파멸뿐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계속해서 분노의 목소리를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신의 한 수 영상 추천 안 누르신 분들 있나요? 반드시 추천 마저 눌러주셔야 되겠고요. 신의 한 수를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빨간색 구독을 눌러서 구독 중 신의 한 수 구독자로 함께 해주십시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구전 탈모 증상 완화 세트가 이렇게 구성이 다양해졌습니다. 일단 기존의 구전 탈모 증상 완화 샴푸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샴푸 많은 분들이 좋은 후기를 쭉쭉 올려주시고 계신데요. 구전 탈모 증상 완화 샴푸는 기존의 비오틴이라는 성분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탈모에 좋다는 비오틴, 이 비오틴 성분을 구전의 편광에 오랜 노하우를 담은 한방 특허 성분과 응축해서 가득 담았으니까요. 믿고 쓰셔도 좋으실 겁니다. 탈모 샴푸 쓰시면 너무 뻑뻑하다라는 분들 많이들 계세요. 그래서 저희는 트리트먼트까지 함께 준비했습니다. 똑같이 좋은 성분 가득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윤기를 가득 흐르게 해주는 동백꽃 추출물, 동백씨 오일도 담았으니까요. 샴푸 쓰시고 트리트먼트 같이 쓰셔서 두피 건강 잡으시고 모발에 윤기까지 가득 흐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출시가 됐습니다. 바로 헤어토닉입니다. 구전 탈모 증상 완화 헤어토닉인데요. 이 헤어토닉 제품은 샴푸랑 트리트먼트를 다 쓰시고 난 뒤에 이렇게 두피에 뿌려서 이렇게 마사지하듯 문지르신다면 그걸로 끝입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간편하게 하실 수 있는데요. 좀 시원하다라는 느낌 받으실 겁니다. 두피 탈모에 좋다고 소문이 나 있으니까요. 구전 탈모 증상 추가된 헤어토닉 제품도 함께 쓰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구성 새롭게 알려드릴게요. 샴푸 3개, 트리트먼트 1개, 그리고 헤어토닉까지 들여서 총 5종 세트입니다. 가격 궁금하시죠? 원래 원가가 21만 6천원입니다. 그런데 53% 가격 할인해서 바로 10만 2천원에 이 5종 세트를 다 드립니다. 10만 2천원 절대 좋은 기회 놓칠 수 없겠죠. 자, 여기서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저희 애국 달력을 여러분들께 함께 나가도록 합니다. 5종 세트와 달력까지 추가로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010-9976-4169로 문자로 주문 한번 넣어주세요.